안녕하세요. 저는 52년생 용띠 이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2년생 용띠 제희덕입니다. 두 분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죠? 서울 신년 영상 프로그램 판에서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사친, 여사친이신 거예요? 하여튼 뭐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게 뭔데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약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둘이만으로. 예. 요새는 유행어가 그런가 보죠? 아, 이거 잘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좀 남한테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 별로 나서는 거 그런 거는 안 좋아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성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 성격이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두 분이 하신 검사는 MBTI라는 성격 검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16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성격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검사 결과가 좀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이때까지 내 성격대로는 못 살았어요.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하도 이 그 뒤를 죽이는 성격이라 정확한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실체를 모르는 거죠. 예, 앞으로 그 사회 활동할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두 분의 이 성격 유형이 똑같은 성격으로 나오셨어요. 두 분이 그게 동일하게 나오셔서 저도 이제 채점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점이 많아요. 제가 못 가진 걸 이분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 두 분은 16가지 유형 중에 ESTJ라고 우리가 사업가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격이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제 그런 성격들이어서 관리자나 감독하는 일들을 참 잘하실 수 있는 이제 이런 성격이신데 또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느리게 하거나 실수가 있는 사람을 좀 이해하거나 좀 공감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이 ESTJ 유형인 분들은 조금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성격 유형입니다. ESTJ인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멀리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단기적인 목표를 많이 보시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참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신 것 같아서 좀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좀 멀리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있게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두 가지 가치는 꼭 하나를 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좀 이해해 나가고 맞춰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두 가지를 그래도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두 분이 좀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한 번씩 듣고 마칠까요? 네,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이렇구나. 나의 보완점을 이걸 잘 생각해서 사회에 적응을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네요. 제가 그게 부족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니어분들은 또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나 성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확고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담이나 좀 간단한 성격 검사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몰랐던 좀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좀 충족하면서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에 적극 참여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